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이 직전 분기보다 늘면서 2분기 한국 경제가 가까스로 0.6% 성장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후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급감과 함께 직전 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민간 소비 덕에 올해 1분기 반등한 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투자가 모두 줄었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플러스 성장이 가능했습니다.